기후위기 재난으로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울진 삼척을 비롯해 11개 대형 산불이 겨울부터 여름까지 이어졌습니다. 2023년에는 강릉 산불을 비롯해 서울, 충남, 대전, 전남 등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이어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산불 피해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산림보건의 기준과 원칙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 복원은 생태복원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생태복원의 핵심은 산림이 가진 회복과 치유 능력을 최대한 높이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 행위의 수동적인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도 본질은 인간이 자연을 과도하게 이용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 자연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산불이 발생하면 정밀하고 종합적인 산림 생태계, 즉 산림 환경에 대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연, 즉 산림의 주인이자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포유동물에 대한 조사가 중요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생태복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인 야생동물의 조사는 바로 서식지에 대한 조사이기도 합니다. 생물 다양성의 차원에서 산불 피해 지역을 바로 보고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계, 종, 유전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산림 생태계는 숲의 다양한 주인공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 중에서도 인간과 가장 가까운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촘촘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미 국제사회 연구를 통해 야생동물이 산림 생태계 회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산불로 교란된 산림 생태계가 교란되기 전의 종풍부도를 90% 이상 회복하기 위해서는 75%의 잔존목을 유지해서 자연 복원을 유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산불 피해 지역에서 과도한 벌채와 인공조림은 피해야 합니다. 야생동물과 생태계를 고려한 산불 피해 복원은 숲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최대한 살리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지난해 온 나라를 충격과 걱정으로 몰아넣었던 울진 삼척 산불. 그 피해지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사냥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전 세계 최남단 사냥 집단 서식지가 산불에 의해 약 만 헥타르가량 불탔습니다. 사냥에게는 삶의 터전이 사라진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냥은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입니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사이츠 부속서 1급,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레드리스트 취약종으로 국내외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지 복원계획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산림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산림을 관할하는 산림청과 멸종 위기종 정책을 수립하는 환경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야생동물을 고려한 복원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산림청은 울진 삼척지역 산불 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인 울진 삼척 산불 피해지 일대를 자연 회복력을 기반으로 복원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대형 산불은 점점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산불 대응을 넘어 피해지를 어떤 관점으로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합니다. 보호림, 공유림, 사유림을 따로 떼어 접근하는 방식, 식생과 야생동물에 대해 따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림 생태계의 종합적 회복을 위한 생태 복원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